네,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죠. 우승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 있나요? 작년에 10승 한 달에 10승 해가지고 올해는 15승. 23년도 홀드왕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는 뭐 다들 선수들끼리 뭐 성적에 대한 목표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 한 명도 뭐 부상 없이 시즌 잘 마무리하는 게 개인 목표입니다. 개막전에 관중들 엄청 많이 오셨는데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목표가 뭐야? 로봇이요. 로봇이가 목표야? 그래? 80승 82승 팀 승리 아니죠. 85승 야, 저희 전 준비됐어? 파이팅! 무조건 많이 이기는 거죠. 관중들이 야구도 합점 신나게 재밌게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도 많이 이기고 역전승으로 좀 분위기 좋게 이겨서 네, 다행인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아마 더 좋은 경기로 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많이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이기고 재밌는 이제 야구 보여드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승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개막전에도 이기고 싶었는데 네, 좀 아쉽게 져서 아쉽고 그래도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죠. 팀 목표는 당연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이고요. 개인 목표는 제가 군 입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1군에서 팀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개막전에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쉬기 전에 이기고 가는 것 같아서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왜 들고 가신 거예요? 놓고 와가지고 갖다 주려고 최대한 좀 많은 경기 이겼으면 좋겠고요. 또 다들 아프지 않고 재밌게 야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승 우리 첫 승 생각 일단 민우 형 너무 진짜 짜릿한 홈런 너무 멋있었고 저승현들 너무 또 중간에서 사인이 또 힘들게 잘 막아줘서 또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특승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 목표랑 개인 목표. 저요. 저는 팀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요. 개인 목표는 우승할 때 같이 있는. 첫승 소감은 어떠세요? 첫승이요? 그 첫승 할 때. 같이 이제 홈에서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연승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목표는 최대한 야구 잘하는 거고 부상 없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승 소감은 지고 있다가 이렇게 잘 따라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감독님 이제 부임하시고 첫 승이기 때문에 좀 뜻깊은 것 같고 이제 타자님이 힘을 많이 내서 좀 좋게 만들어낸 경기 같습니다. Feeling good? We won. That's a good thing. And we're gonna come back stronger next week. 이겨서 좋고요. 다음 주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And win the championship. That's the goal for this season. 네, 우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Same. 예, 똑같습니다. 파이팅! 땡큐! 첫 승 당연히 좋고요. 근데 그냥 많이 이기겠습니다.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거고.
힘든데. 어제 오늘 정말 힘이 좋은데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놀랐고, 경기장에 나갔을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그런 소리 듣고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세요.